경기도 부천시 소사 수정상가 3층에 있는 박만순 570방을 찾았습니다. 실의 그 낮은 그 문양의 명암을 뚜렷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칼로다가 마감 그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공방을 갖고 있는 70회가 시정 박만순입니다. 지금까지 외골수로 이제 병역 마치고 하다 보니까 한 3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제 큰아버지가 1955년부터 이죠. 낮은 칠기 공예사를 설립을 하셔서 한참 잘 나갈 때 큰아버지로 인해가지고 이 기술을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낮은 칠기가 상당히 번성한 시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만 해더라도 이제 그림을 제가 참 좋아하다 보니까 이 낮은 칠기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실적으로 인해서 접하게 되게 된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칠일의 그 매력을 그때부터 이렇게 얻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게 아마 이제 저한테 그 운명적으로나마 만났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아버지 댁에서 이제 일을 배우게 된 그 동기가 유독 저희 큰아버지가 상당한 고급으로다가 많이 이렇게 진도가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한 큰 집에서 이제 그 견습으로 인해서부터 해가지고 한 4, 5년 정도 될 그 무렵에는 먼저 이제 칠면의 그 표면과 또 이제 전체적인 각이라든지 이것이 유독 그 남들 그 공방보다 굉장히 월등하고 그렇게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매력을 얻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또 다른 그 특징적인 걸 좀 찾아서 모 공예사에 가서는 형체의 모서리나 이제 가도 부분에 한 3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바탕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알같이 이렇게 깊게 많이 했기 때문에 문화재 선생님이었죠. 그 당시 때는 서울공예사라는 공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 일본의 고도적인 기술을 갖다 많이 발휘를 한 그런 상태에서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한 3년이라는 시간을 이 지내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까지 큰아버지 밑에서 이제 그 책임자 생활을 할 정도까지의 이제 그 기능을 갖다가 많이 양성을 시켰어요. 결혼하고 이제 97년도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공방을 하게 된 그 동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업에 따라서 그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법이 자꾸 떠오르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도면으로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구상을 해가지고 그래프 원제에다가 그 형체를 그려오는 것이 가장 뭐 느낌도 좋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것이라는 그런 그 설레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만순 장인은 각종 대회나 대전에서 여러 차례의 대상과 금상, 장려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대통령 9일 국빈 방문 선물 선정, 우수 공예품 지정, 경기 대표 공방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기부 활동으로 부천 오정종합사회복지관의 찻상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6년째 수강하고 있는 교육생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정 박만순 선생님이 오랫동안 오출을 하셨기 때문에 와서 보고 또 저도 배우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 집에서 쓰는 이런 생활용품만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접시라든가 수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한 지금 6년차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다른 작품도 좀 해보고 싶고 그래서 또 작품의 여러 가지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완성품은 아니고 요 지팡이, 요 명아지 지팡이를 요거는 지금 완성된 겁니다. 뼈대를 만들어 놓고 아직 오치를 하지 않은 목기나 목물을 백골이라 한답니다. 이런 건 이제 소나무로 해가지고 해서 이런 건 이제 차 받칠 때
완성된 차받침입니다. 이거는 수에 오칠. 오칠이 원래 이 색깔이에요. 이게 오칠이, 그래서 이게 공기를 맞으면 이렇게 변해요. 산화가 되면 갈색 정도. 공기를 맞으면 그게 생화. 이거 제가 쓰는 재료예요, 이게. 네. 네? 이게 이거 온나무에서 낸 수액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 먼저 공기를 맞으면 까매져, 이제. 이게 수액이에요. 이게 완전 생옷이에요, 생옷. 요 나무에서 수액을 낸, 네. 이 생옷이, 이게 이 생옷칠이에요, 이거. 이게 이렇게 하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굳게 하기 위해서 이 랩으로다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지금. 아, 그게 랩이에요? 예. 네. 안 마르게 하기 위해서. 랩인데, 우리가 쓰는 일반 주방 랩이 아니고, 일본에서 갖고. 이것은 보석함, 혼수함 등 함 종류 밑면에 붙이는 발이라고 합니다. 요건 이제 소자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 규격이 있어요. 요거, 요건 중자, 요건 소자, 요건 대자. 대자. 이렇게 크게 틀리잖아요. 응? 크게 틀리죠. 하나하나가 100%가 100가지가 전부 손으로 다 해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것도 다 손수공으로 다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요. 그거는 이제 폐에 따라서 그 각 그 나라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 나는 그 바닷가에서 나는 그 야광이라는 그 소라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전통으로 보면 이제 통영 지방에 가면은 이제 전복패라고 해가지고서 그 우리가 그 주로 그 전복 먹는 그 자연산 껍질은 굉장히 오색 영롱하면서 그 빛이 아름다워서 그 자개에 따라서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오늘날까지도 좀 계속 그 사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작가의 그 양심이 기본의 일 자체는 우리가 눈으로다가 육안적으로다가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작가의 양심에 따라서 작품이 좋고 나쁜 게 분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작가는 반드시 믿음은 절대적인 후회가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틀려요. 옛날에 나전칠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화학적인 재료를 많이 써요. 그리고 그 기초 자체부터 우선 백골 틀 자체가 또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수축이 돼요. 백골 형체가 그 결과 수축되는 건 뭐냐면 합판이나 이런 화학적 그 재료로 인해 가지고서 쓰는 그 합판 재료로 많이 쓴다고 봐야 되죠. 그런 재료로 70년대 후반부터 아마 지금까지 거의 그렇게 변화가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나전칠기 싼 거를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그 형체만 보는 게 몇 년도형이라는 건 저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중간만 봐도 이것도 역시 자연스러워요. 이 사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 자석을 다 이 안에 심었기 때문에 이 절대 흠이 안 나잖아요. 이게 우선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직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문화적인 그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 지원 자체가 전혀 되질 않고 개인이 이걸 작업을 하기에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자금적인 투자나 이런 것이 많이 되고 생각하는 작품과 또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재료, 또 비싼 거를 개인이 하기가 힘드니까 그 국가에다가 바라는 거는 그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을 갖다 국가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후회는 없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그 시간이고 또 이 기능은 저한테는 천직이 아니까 아직까지 한번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해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뭐 그동안 뭐 저 때문에 참 알게 모르게 너무 많이 고생을 한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참 미안한 감도 있고 열심히 해서 또 더 좋은 거 소문이 좀 나서 경제적인 여유가 좀 더
많이 좀 부풀었으면 하는 그런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오늘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에만 몰두하는 남편을 대신해 나머지 일을 도맡아 하고 있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드러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처음에 그 남편의 나전칠기 작업을 한 10년 정도만 레이저를 하면서 지켜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것이 공정이 너무 길어서 그 긴 기간 동안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은 지켜보는 대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이겨내면서 작품이 완성되어 그 작품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본인의 얼굴과 내 얼굴이 비쳤을 때 그동안 어려웠던 그 시간들을 잊고 또다시 다른 작품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나전칠기 공정이 20단계 이상이라서 그 한 공정마다 실수를 했을 경우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학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가 스스로 극복해서 다음 단계 공정의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 입장도 굉장히 힘들었고 같이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책임감, 의무감 그런 시간들을 잘 견디면서 해왔습니다. 23년이 된 지금은 처음에 그 어떤 사명감으로 우리 전통공예를 지키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냐면 이 수작업에 대한 가치를 그 대량 생산 그 제품과 가격 면으로만 비교해서 사람들은 작품을 보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는 마음 자세를 다듬으면서 앞으로도 해나가기는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 작품을 가진 분들이 아, 그 장인의 작품이 정말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 그나마 제가 23년간 내조했다는 데 하나의 장인의 작품들을 보시겠습니다.
충대문 머리장. 본인이 가장 아끼는 작품입니다. 아름다운 조선시대 목가구 머리장을 녹심 접붙일 기법으로 만든 나전칠기입니다. 녹심 접붙일기는 백골에 천을 바르고 오칠을 하는 것인데 나무의 변화를 막고 작품의 생명력을 기피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세밀한 손기능이 더해져 오래도록 사용해도 본연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온 기법입니다. 완성 단계에서 곡선의 낮은 문양 선보기를 집중하여 실수 없이 마감했던 기쁨이 떠오르는 작품입니다. 제가 박만순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지금은 사모님이 된 후배님과 인연으로 인해서 박만순 선생님을 알게 되었고 또 박만순 선생님이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이 나전칠기 외길을 걸어오시면서 힘들었고 정말 지난했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뭐 전부 다는 알 수 없지만 다소나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저도 또한 우리 이런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배울 기회가 돼서 선생님한테 사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선생님은 자기 작품을 만드는데 옆에서 지켜봤을 때 너무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너무 힘든 과정을 해내고 계심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인으로서의 그 양심과 어디에 내놔도 내 작품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십니다. 예를 들면 나전칠기라는 것은 이런 백골 위에 또 칠을 하고 한배를 바르고 칠을 하고 나전을 붙이고 그 무수한 연마작업을 거쳐서 정말 유리알처럼 깨끗하게 만들어내는 게 나전칠기인데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는 것도 하기 정말 양심의 꼬리낌이 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조금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대대손손이 물렸을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지금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아마 이분은 두 분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작품 하나하나를 심혈을 기울여서 완성하면서 그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기분으로 아마 완성을 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운 과정, 이 나전칠기라는 거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또 기초 작업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또 숙성 과정을 거치고 또 작업을 하고 또 묵혀놨다가 또 하고 하는 오랜 동안 그 일은 그야말로 굉장히 그 긴 시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계시고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던 그 전통 나전칠기 기법에다가 또 그거를 고수하면서 본인이 새로운 기법을 또 개발해 내려고 정말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기 작품을 누가 아마 구매를 했다 하면 정말 내 자신을 시집 보내는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다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들이 이 어려운 작업을 하는데 불구하고 그 경제적으로 솔직히 여유롭지 못하신 것 같은 모습이 굉장히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이 이런 걸 사용해서 구매해서 사용도 뭐 해주시고 또 장인들을 후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고 지금 머릿속에서 해보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제 꿈은 박물관, 그 지역에서 그 시립 박물관 하나 좀 이거 예를 들어 이제 내가서 이거를 귀속하고 그냥 박물관을 가지고서 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거예요. 정참원 유물 중에 보면 그 바둑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둑판을 보면 이제 그 상악불로 해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선이라든지 바탕에 테두리를 갖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악불로 인해 갖고 바둑알을 갖다가 이제 색깔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다 그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참 그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따르니까 그 하고 싶어도 마음만 있을 뿐이지 사실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 경제적인 뒷받침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제 그 바둑판 이런 걸 하고 싶은데, 한때 이제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이제 평생 동안에 이제 하고 싶었던 그것을 잘 만들어서 나에 대한 그 절대적 그 자존심을 갖다 좀 세우고 싶은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닌가 하는 그런 희망을 꿈꿔봅니다.